제 옛날에 병수 부친한테 뺏은 걸 머리 마였거든요. 헤드샷 어떻게 맞죠? 아니 뺏은 걸 2분 했을 때 뺏은 걸 치세요? 네 뺏은 걸 치면 머리 마이 관장으로 맞춰가지고 아직까지 됐네. 병수 부친 불펜에서는 저희랑 이렇게 말장난도 하시고 친근하게 대해주시는데 또 이런 걸 보면 또 새삼 레전드라는 걸 느끼게 되는 것 같고 한마디라도 더 물어봐서 더 많이 배울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. 영수 코치님 멋있습니다. 항상 좋은 말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레전드. 아 이거 말하면 안 돼가지고요. 진짜 강사라고 하지 마. 맛있는 거 역시 레전드 40인 우리나라에 40명밖에 없는 거잖아요. 레전드 병수 코치님 정말 축하드리고요. 좀 선수 때 한번 쳐보고 싶었는데 또 쳐본 기억이 없어서 아쉽긴 한데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역시 레전드는 레전드네. 일단 병수 코치님 레전드 40인에 선정되고 축하드리고요. 역시 슈퍼스타 병수 코치입니다. 항상 많이 잘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혼내주셔서 감사합니다. 혹시 파이팅! 일찍 쓰세요. 왜 레전드로 보시나요? 아 기사로 봤습니다. 아, 축하드립니다. 혹시네 레전드 선정되셔서 축하드립니다. 저도 선정될 수 있게 잘 가르쳐 주십시오. 혹시 경북 고등학교 선배님 병수 코치님 고등학교 선배님 레전드로 맞죠? 제 프로 시범 경기 첫 안타가 병수 코치가 했습니다. 일단 레전드 40인에 선정되고 축하드리고 코치계에 있어서 레전드가 되시길. 안녕하세요. 항상 제일 많이 고생해준다고 저희 많이 격려도 해주시고요. 뭐 필요한 거 있으시면 항상 여쭤봐주시고 저희 뭐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일할 수 있게 조금 많이 배려도 많이 해주시고 일단 코치님 성격이 되게 많이 유쾌하시잖아요. 유쾌하시다 보니까 저희 힘들 때도 이제 항상 웃게 해주시고 또 경기해주실 때는 또 프로페셔널하게 투수들 이제 관리도 해주시고 괜히 이제 레전드로 선정되는 게 아, 아니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 성적도 성적이고 성품 또한 좋으신 코치님이신 것 같습니다. 선정 축하드립니다. 헤드샷 너무 재밌겠어.
Thank you.